저잣거리에서 놀던 나미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미는 집으로 향하는 걸음걸음 얼굴에 전란기가 가득했다. 부유한 집안의 사내답게 옷차림이며 가끔이 멋스러웠다. 나미는 건장하고 용맹한 무인이었다. 세조가 친히 아끼는 인물이기도 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 계집종이 나미 쪽으로 걸어왔다. 양손에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어린 계집종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건 무엇인가? 나미가 속으로 말했다. 그때 계집종이 나미 곁을 스쳐 지나갔다. 계집종이 들고 있는 보자기 위에 요망한 것이 앉아 있었다. 분을 한껏 빨른 귀신이었다. 그것 또한 나미가 보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표정이 좋지 못했다. 저 요망한 것도 내가 보이는 것인가? 저건 필시 귀신이다. 나미가 저도 모르게 말을 뱉으며 계집종을 따라갔다. 세상에 귀신을 보는 이는 몇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태 살면서 귀신이란 존재를 본 적은 나미 또한 없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계집종이 들어간 집은 권력이 있는 재상의 집이었다. 나미가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그런데 그때 담장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미가 대문을 두드렸다. 여봐라, 당장 대문을 열어라. 당장 대문을 열지 못할까? 나미의 소리 안에 사내종이 문을 열었다. 사내종의 붉은 얼굴이 우한을 짐작케 했다. 나미가 물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아도 되겠느냐? 어찌 곡소리가 나는 것이냐? 주인 마님의 작은 아씨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좀 들어가 봐도 되겠더냐? 좀 전까지만 해도 울먹이던 사내종이 눈을 부릅뜨며 눈빛이 바뀌었다. 미친놈을 쳐다보는 그런 얼굴빛이었다. 누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댁에 귀한 아가씨가 목숨을 잃었는데 손님을 받으라니요. 나미가 진지하게 말했다. 가서 대감 마님에게 아뢰어라. 내가 아가씨를 살릴 수 있다고 말이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 아니더냐. 하니 한번 믿어보라고 전해주어라. 믿져야 본전 아니더냐. 급하다, 어서. 사내종이 우물쭈물하더니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시간은 더디 갔다. 그 요망한 것이 사라지면 다 끝이었다. 잠시 후 사내종이 다시 나타났다. 대감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나미가 급하게 마당을 지나 별채로 향했다. 별채엔 사람들이 모여 난리가 한바탕이었다. 처자의 아비가 나비를 보았다. 남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그대도 알터. 헌데 어찌 죽은 나의 여식을 그대가 살린단 말인가. 만약 그러지 못할 시에는 그대가 아무리 선대왕의 외손이라고 하나 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나미가 뜻을 받잡고 간단한 예로 답을 대신했다. 죽은 처자의 아비는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는 곤람이었다. 나미가 아무리 태종의 외손이라도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었다. 대신의 여식을 제가 보았으면 합니다. 곤람이 종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모두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미가 들어가 보니 죽은 처자의 가슴 위에 그 요망한 것이 앉아 있었다. 얼굴에 분칠을 하고 보자기 위에 앉아 있던 여자 귀신이 맞았다. 나미가 그 귀신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처음 시선을 외면하던 귀신이 나미를 보더니 이내 아쉬운 표정으로 처자 가슴에서 내려왔다. 아가씨가 숨을 쉽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보자기 상자를 가슴에 안고 왔던 어린 계집종이었다. 밖에 기다리고 있던 곤람도 뛰어들어왔다. 그러더니 여식과 나미를 번갈아 보았다. 나미가 일어났다. 하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나미는 기뻐하는 곤람의 식구들을 뒤로 하고 별당을 나섰다. 그렇게 걸어서 안채를 지나 바깥 행랑처로 향하는데 또 곡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대문을 열었던 사내종이 급히 뛰어왔다. 아가씨께서 또 숨이 끊어졌습니다. 나미가 별채로 다시 뛰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그 요망한 귀신이 또 가슴을 타고 앉아 있었다. 이번엔 나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미가 계집종에게 물었다. 내가 가슴에 안고 온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더냐? 홍시입니다. 아가씨께서 보자기를 풀자마자 먼저 드시고 일이 되셨습니다. 홍시라. 그것을 드시지 말았어야 했다.
나미가 골람을 보며 말했다.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상자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헌데 그 상자 위에 분칠한 귀신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가씨 목숨을 잡고 있습니다. 속히 귀신 쫓는 약을 쓰시고 귀신을 쫓는 일을 불러야겠습니다. 골람이 재빠르게 명을 내렸다. 그리고 다행히 골람의 여식은 목숨을 건졌다. 이 일을 계기로 나미와 골람은 친분을 이어갔다. 나미가 살린 여식이 홍기가 차서 출가를 시켜야 했다. 나미와의 인연으로 골람의 여식도 둘 사이의 혼사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이기도 했다. 골람이 유명한 점쟁이를 찾았다. 아무래도 나미의 성격과 왕실의 종친이라는 것이 걸렸다. 골람이 나미의 사주를 내보였다. 이분의 사주는 반드시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인데 누구입니까? 골람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번엔 또다시 다른 사주를 점쟁이에게 내밀었다. 이 사람의 사주는 어떠한가? 이분의 사주는 수명도 매우 짧고 자식도 없는데 다만 복을 누리고 화는 당하지 않을 팔자입니다. 앞분의 사주는 사내이고 이분의 사주는 안녀자인데 혹 혼인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여식의 사주도 나빴고 나미의 사주도 나빴다. 뒤에 본 사주는 나의 여식이다. 점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인을 시켜도 무망할 듯합니다. 사이되실 분은 사주가 매우 나쁘긴 하나 대감마님의 여식은 그 복만 누리고 가실 겁니다. 혼이 가부가 될 팔자도 아니요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알았네. 골람은 나미를 사위로 받아들였다. 나미는 17세에 무가의 장원으로 급제해서 세조의 사랑을 무척이나 받았다. 28세에는 병조의 으뜸벼슬인 변조판서까지 되었다. 그러는 사이 골람의 여식은 복만 누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나미는 병조판서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반의 혐의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집이 부자인 데다가 아들 삼형제가 다 인물이 출중하고 배운 것도 많아 빠질 게 없는 1등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문제였다. 며느리를 어떻게나 닥달하는지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닥달에 견디다 못해 한달 만에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 며느리 또한 참다 참다가 끝내 성화에 못 이겨서 두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속절없이 쫓겨나가고 보니 근동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다시는 그 집에 딸을 보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이웃 마을에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던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아버지 이웃 마을에 부잣집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있다던데 저를 그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자 부모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문도 못 들었어? 그 집에 며느리로 갔다가는 그 시어머니의 등살에 단 며칠도 견딜기 힘들다는 게야. 그런 소리도 하지도 마라. 저한테도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를 그 집에 보내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살수 없잖아요. 부모가 할 수 없이 부잣집에 통혼할 의사를 전하자 혹시라도 아들이 총각 귀신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부자가 입을 쩍 벌어져서 얼른 혼사를 받아들였다. 주겠다니 받기는 하나 물정을 참 모르는 사람이구먼. 그 애도 마누라 등살에 며칠이나 견딜런지온.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자 부자 아들과 가난한 처녀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새색시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벌은 남못 준다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었다. 남편과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새 며느리는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솜씨가 어찌나 깔끔하던지 사람들이 다들 알짜배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성화를 내어 펄펄 뛰면서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식구들은 다 밖에 나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에게 성화를 해대기 시작했다. 얼토당토 않은 꼬투리를 잡아서 삿대질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너 인연, 이래도 내가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식이었다. 그때였다. 아무 말 없이 벙어리처럼 시어머니 성화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더니 부엌바닥에 냅다 패대기를 쳤다. 뜻밖의 일에 시어머니가 그만 기가 막혀서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아니, 인연이 사람 잡네?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는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개구리처럼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이고, 아이고, 전현보게. 전현이 시어머니 치네. 발악하듯 소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모르는 척 재할 일만 했다.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가 가슴을 두드리면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밖에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다. 글쎄, 아, 글쎄, 전현이 사람을 치네. 전현이 사람을 쳐. 아이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전현 당장 내쫓아야 돼. 그러자 남편과 아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이고, 또 시작이야. 이젠 그만 좀 해요. 어머님, 생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더는 못 보겠어요.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가 악에 받쳐 정말 며느리가 자기를 쳤다고 입에 거품 하나 가득 물었지만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낯을 찌푸릴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하도 분해서 파르르 떨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그래봐야 헛일이었다. 같은 일이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며느리를 닥달하다가 보기 좋게 패대기 당한 시어머니가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급기야는 다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지라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얘야, 됐다, 됐어. 저리 가라, 저리 가. 손사래를 하며 뒷걸음을 치는 것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시어머니 기세는 그렇게 푹 꺾여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안 대소사를 며느리에게 맡겼다. 사람들의 며느리 칭찬이 입에 마를 날이 없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 시어머니한테 공손하게 굴면서 정성을 다했다. 어머니, 이것 좀 잡숴 보세요. 맛있는 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만 즐겁으라 하는 것이었다. 됐다. 얘야, 됐다. 저리 가라, 저리 가. 아, 한 번만 그 얼굴을 가까이 볼수 있다면. 춘향은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여전히 이도롱 생각뿐이었다. 얘야, 정신이 드느냐? 예, 춘향아. 올면은 춘향이 몸져 눕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춘향은 가느다랗게 눈을 뜨는 듯 하더니 다시 감았다. 춘향은 얼마 전 광안루 옆 냇가에 빨래하러 갔다 온 후부터 줄곧 이렇게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꼴로 누워 있으니 이러다 쉬입도 못 가고 죽겠구나. 아이고. 올매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으나 상대가 이골 사또 자제인지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더욱이 춘향이 얼굴이라도 예쁘면 어떻게 해보렴만 올매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무심히 향단을 바라보던 올매의 얼굴에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다. 옳거니 그리하면 되겠구나. 다음날 올매는 이도령을 모시고 다니는 방자를 불러 약간의 선물과 함께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알았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향단이나 잘하라고 하쇼. 방자는 올매의 부탁에 걱정하지 말라며 돌아갔다. 다음 날 방자는 이도령과 함께 광안루로 나왔다. 방자가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서 향단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방자는 이도령을 일부러 향단이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끌었다. 이도령은 고운 자태로 그네를 띠는 향단을 넋을 나간 듯 쳐다보고 있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방자가 말했다. 참으로 곱네요. 저런 색시 하나 얻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허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보하하니 귀한지 귀수인 것 같은데 무슨 막말이냐? 이도령이 방자의 머리를 한번 쥐어박았다. 귀한지 귀수는요.
기생집 딸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소. 그래봐야 기생이지. 정녕 기생 딸이란 말이냐? 결국 이도령은 방자의 꿰매 넘어가 그날 밤 춘향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이도령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올매는 독한 술로 주안상을 준비해 두었다. 향단아,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다. 부디 잘해 죽어라. 내게 아가씨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네, 염려 마세요, 맏니. 향단이 다부지게 말했다. 향단이는 이도령이 오자 더욱 고혹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다. 이도령은 그런 향단이에게 푹 빠져 주는 대로 술잔을 모두 비웠다. 부련님 많이 취하신 것 같사와요. 제가 이부자를 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셔요. 향단은 이불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더니 향단이 아니라 춘향이 들어왔다. 이도령이 춘향이 깔아놓은 이불자리에 눕자 춘향도 그 곁에 나란히 누웠다. 이도령은 옆에 누운 여인이 향단인지 춘향인지 모르는 채 그렇게 꿈같은 밤을 보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다음날 눈을 뜬 이도령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기침하셨사옵니까? 춘향은 다소곳이 일어나 앉았다. 도대체 당신은 누시오? 당황한 이도령이 다그치자 밖에서 일을 듣고 있던 올매가 들어와 자초지정을 아뢰었다. 이도령은 기가 막혔다. 어허, 올매야 그렇다 치고 방자 녀석까지 나를 속여? 괘씸한 노. 하지만 이도령은 어찌됐든 자신을 인해 춘향이 죽을 지경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네, 자네 마음은 이해하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춘향이를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내 이것이나마 종표로 주고 가겠네. 이도령은 자신의 손수건을 춘향에게 주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순양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련님이 가시면 소녀는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도령과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춘향은 정표로 받은 손수건을 고이 간직하며 한시도 이도령을 잊은 적이 없었다. 서방님을 못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 이렇게 기약 없는 이별을 가슴 아파했던 춘향은 마침내 광안루에서 이도령을 준 손수건으로 목을 매달았다. 사람들은 춘향을 불쌍히 여기고 이도령이 떠나간 박새고개에 무덤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춘향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부터인가 박새고개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구슬픈 곡성은 항시 춘향이 무덤 근처에서 들려왔다. 남원의 신강사또가 부임하는 날이었다. 마침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신간사또 일행이 박새고개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애잔한 곡성이 들려왔다. 그러자 신간사또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혼절하거나 모두 도망가 버리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사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고 말았다. 한편 이도령은 한양에 올라간 후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장원급제하는 등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남원고을에 일어나고 있다는 괴한 소문에 접하게 되었다. 이도령은 춘향이가 목을 매달았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춘향과의 인연을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저 안 됐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춘향이 무덤가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너무 박정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남원 사또를 자청했다. 이도령 일행이 막 박새고개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말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이도령은 생각한 바가 있어 말에서 내려 춘향이 무덤으로 걸어갔다. 천하 제일 미인이요, 열려 춘향에게 지아비 이몽룡이 고하노니. 이도령은 춘향이 무덤 앞에서 절을 하더니 미리 준비한 제문을 읽어 내려갔다. 구구절절히 춘향을 애도하는 그 제문은 이도령이 남원을 오기 전 춘향의 면복을 빌며 써두었던 것이었다. 이도령이 남원고을의 사또로 부임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중 나온 올매가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그 후 박새고개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곡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이도령은 남원의 명사또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정승이 살고 있었다. 정승이 벼슬이 자의전까지 이르렀는데
재정을 돌보는 재간으로 당대 제일가는 평을 들었다. 딸을 출가시키게 되자 그는 부인에게 말했다. 혼숙감을 마련하는데 모두 얼마나 들겠소? 한 800냥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혼인날 잔치 비용은? 400냥이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마련하리다. 그러나 혼인날이 임박하였는데도 혼숙감은 아무 곳에서도 오지 않았다. 내 미리 말해두었는데 아마도 상인들이 잊은 듯하오. 내 정성으로 어찌 한낱 상인배를 탓하리오. 그러니 헌옷이라도 잘 빨아서 입혀보내도록 하시오. 헌데 혼인날이 되었는데 잔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 상인에게 술과 고기 등 잔치 음식을 가져오라 일렀건만 이것들이 다 잊은 모양이구려. 소인배들과 싸울 수 없는 일이니 집에 있는 것으로 적당히 치르도록 합시다. 하루는 사위가 다니러와 저녁때가 이르자 장인이 말했다. 자네는 자네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들게나. 우리 집에서는 자네 몫까지 마련한 게 없고 자네 집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였을 게 아닌가. 이미 마련한 것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으니 돌아가서 먹도록 하게나. 사위는 장인의 인색함에 입이 딱 벌어질 따름이었다. 사위는 어이가 없어 이후로 처갓집의 왕래를 끊고야 말았다. 이렇게 지내기를 몇 년, 하루는 정승이 사위의 딸을 불렀다. 사위는 앙심을 먹고 오지 않자 정승은 사돈에게 편지를 내어 억지로 불러냈다. 정승은 사위와 딸을 새로 지은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지난날 너희 혼례에 쓸 비용을 묻으니 1200냥이나 든다고 하더구나. 그 헛된 낭비를 줄이고 1200냥으로 돈을 늘려 이제 이 집을 짓고 밭을 샀으니 너희가 평생 먹을 만할 것이다. 이후 딸과 사위는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방귀 잘 끼는 처녀가 시집을 갔다. 첫날 밤에 방귀를 끼니까 남편이 방귀를 잘 낀다고 내쫓았다. 쫓겨난 신부는 첫날 밤에 아기를 가져서 열 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열 살쯤 되어 글방에 다니는데 저놈은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 어머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음날 그 소녀는 어머니한테 호박씨를 달래가지고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두 개씩 따는 호박씨 사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세상에 다 어딨냐 하고들 했다. 그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시나요? 하고 여쭈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새 마누라를 얻어 산다고 알려주자 소녀는 그 이튿날 당장 그 집에 찾아가서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심으면 하루에 두 개씩 따는 호박씨 사려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나와서 세상 천지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러면 왜 우리 어머니를 첫날밤에 방귀 뀌었다고 내쫓았어요? 하고 말하였다. 남자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본부인과 아들을 데려다가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한마을에 어떤 부부가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노인을 정성껏 봉양했다. 특히 시아버지께 대한 며느리의 효성이 매우 지극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장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향하여 장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 이리 늦으실까? 무슨 일이지? 계속 집 밖에 나와 시아버지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해질 무렵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들쳐본 채 시아버지 마중을 나섰다. 마침 남편이 어디를 다니러 가서 집에 없는 터였다. 며느리가 마중을 나서서 한참 길을 갔지만 시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고갯마루 위에 이르렀다. 며느리는 잠시 멍설이다가 아기를 업은 채로 험한 고갯길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두워져서 인적이 끊긴 고갯길을 더듬더듬 찾아 올라가던 여인은 그만 깜짝 놀라서 멈춰섰다. 저만치 앞쪽에 퍼런 불빛이 두 개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그 퍼런 빛은 등불이 아니라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켠채웬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중이었다. 여인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서 살펴보니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가 분명했다. 호랑이가 발을 들어 노인을 치려는 순간 여인은 젖먹더니까지 다하여 안 돼!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시아버지를 끌어안았다. 그러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멈칫하였다. 제발 우리 아버님을 해치지 말아요. 그러더니 여인은 무슨 생각인지 등에 업힌 채 자고 있던 아기를 내려서 호랑이 앞에 내밀었다. 이 아이를 대신 드릴 테니 제발 아버님을 해치지 마세요. 여인은 어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잠에 취해 있는 시아버지를 번쩍 들쳐오고는 고개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고개를 내려와서 집까지 도착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었다. 집에 이르러 보니 신발은 벗겨지고 몸은 상처 투성이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정신이 번쩍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야, 이 나쁜 어미를 용서해다오. 다음날 새벽 술에서 깬 노인이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였다. 내가 어제 뜻밖의 친구를 만나서 술이 과했구나. 그래, 우리 손주는 어디 있느냐. 손주가 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으며 전날의 일을 말하였다. 그러자 노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어쨌다고? 노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와 고갯길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울면서 그 뒤를 따랐다. 아버님, 몸을 상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어느새 두 사람은 전날에 그 장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호랑이와 아기가 여태 거기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근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길게 탄식을 하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없이 고개를 내려와서 집으로 향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거참, 이상한 일도 다 보지? 글쎄 말이야, 난데없이 웬 갓난아기가 거기서 나타났을까? 며느리가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다. 아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오늘 건넌 마을 김장자가 새벽에 보니 낯가리 위에 웬 아기가 있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길로 건넌 마을 김장자 댁으로 달려갔다. 먼 발치에서 보니 사람들은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던 아기가 낯가리 위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가! 며느리가 달려가서 아기를 안았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는데 곁에 섰던 김장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이 아이가 당신 아이인가요? 네, 그렇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답니까? 그러자 여인은 전날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김장자가 무엇을 생각하더니 말하였다.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군요. 이 낯가리의 주인은 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건 하늘의 뜻이니 사양치 말아요. 김장자는 바로 하인을 시켜서 낯가리로 쌓아놓았던 쌀 백섬을 여인의 집에 실어다 주게 했다. 그러자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인과 장자를 치하하며 손뼉을 쳤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 후 여인은 장자 집에서 받아온 곡식을 잘 간수해서 집안 살림을 일으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봉양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죽을 뻔했던 아이는 뒷날 씩씩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한다.